한국호텔 관광전문학교 중국음식 실습 2학년 3반 4반을 맡고 있는 진송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리는 그리고 레몬닭고기 요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레몬기는 이제 닭고기 쌀하고 닭다리 쌀, 가슴살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이제 레몬하고 달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먼저 안 매운 거 그리고 레몬기를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레몬기는 이제 레몬을 먼저 이제 이게 농약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식초물에 한 30분 담가 주시는 게 가장 이제 30분 담가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농약이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되고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편을 썰어 주시고요, 레몬은. 그리고 나머지 레몬은 이따가 소스 만들 때 안에 지울을 짜서 안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닭고기는 이제 닭다리살하고 가슴살. 닭다리살은 이제 최대한 펴주시고요. 8등으로 한번 평평하게 쳐주시면 좋습니다. 뼈는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보기에 두 개면 될것 같습니다. 닭다리살만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닭다리살. 이제 먼저 밑간을 조금 하는데요. 이제 일단 간장 한 티스푼 정도 넣고, 그리고 후추를 좀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걀을 먼저. 네, 달걀은 그냥 전란을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좀 풀어주시고. 먼저 양념을 잘 배게끔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계란을 좀 넣습니다. 네, 계란 넣고요. 이제 전분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근데 레몬기는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튀기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통으로 튀겨서 나중에 익었을 때 조각으로 잘라서 이제 접시에 담아 주시는 방법으로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분을 이렇게 묻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에 튀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닭고기를 아까 옷을 묻혔고요. 그러면 바로 튀겨 보겠습니다. 통으로 약간 좀 털어 주시고 천천히 넣으시면 됩니다.
160도 이상으로 튀겨주셔야지 이제 옷이 바로 벗겨지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입혀주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는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안쪽까지 잘 익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으로 튀기기 때문에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찔러주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튀는 것 같으면 던졌다가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게 해주고 이거를 한 반복으로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네, 소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완벽하게 튀기지 마시고요. 이따가 한번 더 소스 만든 후에 튀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요리하기 전에 이제 팬을 중식팬을 항상 이렇게 뜨겁게 한번 달군 후에 기름에 코팅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기름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열을 많이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너무 열이 뜨거우면 이게 파나 이런 거 하실 때 순식간으로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 주셔서 하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레몬기 소스. 네, 일단은 기름, 식용유를 네, 한 3, 4티스푼 정도 좀 넣어주시고요. 약간 가열을 해준 후에 네, 살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종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레몬기는 이제 좀 다른 점이 당육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맹물로 하는 이유가 당육수로 쓰면 이제 깔끔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맹물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좀 넣으시고요. 설탕을 잘 녹여주시고 레몬즙을 쭉 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레몬 향이 좀 더 강하게 레몬 에기스도 조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 이 과정을 할 때는 이제 열을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잘 섞어주신 후에 천천히 설탕이 완전 녹게끔 해주신 후에 하시는 게 이제 이게 소스가 탁하지 않고 이게 맑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은 불 켜주시고요. 한번 살짝 끓으면 간을 보겠습니다.
간에 붙이면 되고요. 네, 신맛은 된 것 같고 설탕만 좀 더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불을 한 번 더 끓여주시고 이제 물 전분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끓게 되면 불을 끄시고요. 물 전분으로 천천히. 레몬 소스는 이제 다른 소스보다 빨리 잡히기 때문에 한 번에 양을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히 넣으신 후에 또 조금씩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이제 불을 다시 가열하게 되면 다시 얘가 확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으면 불 한 번 더 켜주시고. 하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레몬은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이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이따가 색이 금방 변해서 이제 마지막이 다 완성된 후에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초벌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삭하게 튀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눌러봐서 이제 딱딱하면 이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기름을 충분히 빼주시고요. 이제 튀긴 닭고기를 닭다리살 이제 한 입 크기로 이제 길쭉길쭉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닭고기를 이제 잘라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소스를 얹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레몬 닭고기 오늘은 이제 완성입니다.